인사권 독립 이후에 최초로 우리 서울시의회 간부님들 아니십니까? 그래서 처장님께서 뭐 오늘 이 역할을 맡길까 하다가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5급 이상 간부님들한테는 이렇게 명장을 직접 드리는 것이 주변에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 행사를 했고요. 아무튼 제가 시도의회 광역의회 협의회 회장도 하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서울시의회가 항상 맏형격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의회를 항상 롤 모델로 삼고 있다고 혹 그 얘기는 여러분들을 모델로 삼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엊그저께도 대전 광역시의회에서 우리 서울시의회 홍보실이 홍보를 잘한다고 그걸 배우러 일부러 몇 분들이 오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의회가 앞서가긴 앞서가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요. 근데 그 명성과 역할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의 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인사권 독립도 되어버렸으니까요.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이달기님 감사합니다.